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부산 오빠캠입니다. 스타리아 차량이고, 요 사장님이 부산 오빠캠으로 해둘라 그랬는데, 사모님 앞에서는 영원한 오빠이고 싶나 봅니다. 여기 보시면 싱크대, 그리고 외부 샤워기 장착되어 있고요. 냉장고 100리터 국산이면서 콤프는 독일산이고요. 전자레인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위에는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테두리 돌아가서 물건 떨어지지 않게 해놨고요. 아래 보시면 저기 원래 고정식 변기가 들어가는데 이 사장님은 저기에 신발장 넣고 싶다 그래서 제가 신발장으로 해서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 이제 침상 확장형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모기장 캠핑카 시대 이름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 사용하기 편하게.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피아마 어닝 270 설치되어 있고요. LED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 보시면 이렇게 이제 침상이고요. 침상에 보시면 우리가 구둘장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다 빼더라도 이렇게 의자 놓고 뭐 테이블 놓고 낚싯대 넣을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드렸고요. 옆에도 보시면 똑같이 길게 짐 잘 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마크텐하고 뒤쪽에도 이렇게 암마크텐 밤에 눈부시지 말라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바깥에 이를 보면서 한겨울 추울 때 여기 구두장 되니까 여기 앉아서 이렇게 커피 한 잔씩 드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옛날 영상 보면 이게 온도가 막 65도, 69도까지 막 올라가면 한겨울에도 그렇게 저희는 캠핑을 해보고 캠핑카를 만들기 때문에 겨울철에 추우면 캠핑 못 다닙니다. 근데 우리 캠핑카 시대 고객님들은 한겨울에도 춥지 않게 캠핑 잘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흔들어도요 잡소리 안 납니다. 잡소리 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짜맞춤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무 편백 틀어지지 않게 했고요. 컨트롤 판넬 같은 경우는 눈부시지 말라고 이렇게 따꿍 뚜껑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TV 다 설치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와서 보시면 보이지 않는 부분도 다 편백으로 작업했고요. 여기는 동일하게 한전인 입구. 한전인 입구 아니고 그 한전 꼽는 거죠. 쉽게 한전인 입구지만 외부 전기를 220으로 쓰고 싶을 때 안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캠핑카 배터리를 가지고 220으로 전환하는 인버터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물주 입구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캠핑카 시대는 문제되지 않고 캠핑카 만들고 있고요. 전품은 5년 무상했어요. 우리는 8년 된 업체입니다. AS 많이 나면요 문 닫고 도망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존심 세우면서 영업하고 유튜브 올리고 밴드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AS 나지 않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AS가 난다 그런다 그래도 다 유상입니다. 부셔먹고 터져먹고 오는 거는 돈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기계적인 문제 같은 게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 5년 지나도 6년 지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거는 기계적 결함 간혹 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 AS가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유상으로 부셔먹은 거는 다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시대는 문제되지 않는 캠핑카, 좋은 캠핑카를 만들고 있고요. 요즘 신조어 캠핑카는 살 때 기분 좋고 팔 때 더 기분 좋다. 캠핑카 시대 캠핑카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 살 때 기분 좋고 캠핑할 때 더 기분 좋은 캠핑카를 캠핑카 시대는 만들고 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캠핑카 시대였습니다.